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오늘 산행지는 경남 고성의 거류산입니다. 경남 고성군 거류면에 위치한 거류산은 높이는 587m로 높지 않지만 주변 산들과 연결되지 않고 평지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어서 정상에 오르면 고성군 전체는 물론 통영합 바다까지 완벽하게 조망되어서 한국의 마토호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은 곳이었는데 이곳이 고향인 엄은길 대장의 기념관이 2007년 거류산 자락에 세워지고 나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류산 들머리는 크게 네 곳이 있는데요. 엄은길 기념관이나 동강초등학교, 그리고 덕촌마을이나 거류면 사무소입니다. 대부분 엄은길 기념관에서 시작해서 원점 산행들을 하시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시작해도 하산은 대부분 기념관으로 합니다. 정상이 중간쯤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느 코스를 선택하더라도 산행 거리는 약 8에서 9km 정도 되고 4시간 30분 전후가 소요됩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산행인데요. 이번에는 덕촌 소가야교회 앞에서 시작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거북바위와 전망대를 왕복하고 산성으로 돌아와서 엄은길 전시관으로 하산했습니다. 산행 거리는 약 8.5km였고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 코스가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 이정표가 좀 부실한데요. 곳곳에 화살표가 잘 표시되어 있고 등로도 뚜렷합니다. 여기에도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오른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굴다리에서 약 20분 정도 지나가면 드디어 이정표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정상까지는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거류 산성 표지판이 있는 곳부터 정상까지 약 800m 정도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이런 암벽들도 나타나고 먼 곳에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어느 지점부터는 진달래가 피어 있습니다. 건너편 무남산과 멀리 벽방산이 보입니다.
거북바위는 정상에서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산성 쪽으로 내려가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돌탑을 쌓고 계시는 분인데요. 보통 정성으로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훗날 이곳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북바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북바위라고 하는지 특별한 설명을 찾을 수는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모양새가 거북이 등처럼 생기기는 했습니다. 이곳에서 당동만이 더 가깝게 보이고 앞쪽으로 마동교와 당항포 관광지가 보입니다. 거북바위에서 돌아오다가 거리산 전망대를 왕복합니다. 다시 거리우 산성토로 돌아왔습니다. 이 성토는 소가야시대의 산성이고 마지막 왕이 신라의 침입을 피해 이곳으로 피신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문헌이나 기록은 없고 실제로 어느 시대의 것인지도 확실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산성을 지나면서 다시 진달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부터 기념관 200m 부근까지 피어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거의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